교육비와 추가생활비를 합쳐서 총 3억 4,79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제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부모보다 지금 어려운 세대가 온다라는 말이 이제 괜한 말이 아닌 거죠. 이게 한국의 이제 현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시간, 네, 출산율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디님들은 아직 결혼을 좀안 하셨는데, 혹시 결혼을 한다면, 아이는 몇 명으로 혹시 출산할 예정이세요?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은 있나? 진짜? 결혼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애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귀여운데, 진짜? 와, 그렇구나. 오, 심각하다. 나는 왜 요즘에 결혼은 안 해도 아이는 낳고 싶다고 막 이런 분들도 좀 TV에서 많이 본것 같아가지고, 아, 여성분들이 혼자 살아도 아이는 낳고 싶은 분들도 많겠구나 했더니, 또 아예 안 낳고 싶은 분도, 우리 또 피디님 생각은 그렇구나.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는데, 많은 여성분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출산에 대한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이.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예, 힘들게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는 이유가 이제 뭘까 이제 고민을 해보면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통계에 따르면은 출산의 의향이 이제 없는 가장 큰 이유로 남녀 모두 경제적 부담을 이제 꼽았어요. 아이를 양육하는데 사실 그 비용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이제 달랐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성은 경제적 부담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아이를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엄마 세대와는 좀 다른 세대를 살고 싶다. 이걸로 꼽았다는 거죠. 경제적 부담과 비슷할 정도로 이제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이죠. 이것은 여성의 이제 사회 참여가 매우 이제 활발해진 것에 비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의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법정 육아 휴직 기간은 2020년 기준으로 52주로 OECD 평균인 65.4주에 비해서 아주 짧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육아 휴직 사용률은 여성이 48%, 또 남성은 또 14.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이제 속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쓰기가 어려운 현실은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상황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2022년 8월 육아휴직 후 이제 복직을 앞두고 있던 한 남성은 차로 5시간이 걸리는 400km 떨어진 곳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이제 복직 시점에 해당 노동자가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곳중 유일한 곳으로 육아휴직과는 무관한 인사 발령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400km 이상을 달려서 출근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만두란 얘기죠. 예. 이제 이런데도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남성이 다니는 회사가 가족 친화적 기업을 표방하고 있는 이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이러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중소기업은 어떠한 현실인지 짐작이 이제 가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도 이런데, 예, 중소기업은 뭐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육아휴직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회사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로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성들이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가 바로 육아 분담입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누구라도 한 번은 육아 분담 문제로 이제 갈등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경제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은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성차별 문제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에서는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의 대부분을 도맡아 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여성들에게 결혼이 나쁜 거래라고 여기게 해서 결혼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25세에서 34세 여성 고등교육 이수율이 2019년 기준 76%로 가장 높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무보수인 가사일에 대한 책임이 85%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 것이 현실입니다. 위의 그래프를 통해서 남성의 가사 육아 분담률이 높은 나라들이 출산율도 높다는 점을 보았을 때 남성들의 가사와 육아 분담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이제 일찍 선진국 대열에 이제 합류를 했지만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어떨까요?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스웨덴에서는 아버지가 주 양육자로 자녀를 이제 돌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공원이나 거리에 이제 유모차를 끌고 나와서 커피를 이제 마시는 아버지들을 이제 일컫는 말인 라떼파파. 어우, 라떼파파. 이 라떼파파라는 이 단어가 있을 정도로 예, 굉장히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많은데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평일날 아빠가 유모차를 끌고 아이들을 예, 공원에 산책을 시키는 일은 거의 드물죠. 주말은 몰라도. 자, 이렇게 부모가 이제 동등하게 육아에 이제 매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193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온 정부의 출산과 보육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제 한국의 육아 휴직에 해당하는 이른바 부모 휴가 일수를 자녀당 480일까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최소 90일 이상은 아버지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남성 노동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부모 휴가 기간 전체에 걸쳐 부모 휴가 이제 급여도 지급되고 있는데요. 전체 480일 중에 390일은 육아 휴직 직전 소득의 약 80%가 이제 보장이 되고 나머지 기간에도 예, 일정 금액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아, 지금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 예전에는 예, 남자는 뭐 주방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아이를 업어주거나 이런 행동은 부모 앞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고 참 옛날에는 우리 때는 좀 그랬었는데 요즘은 정말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요즘 젊은 남자들은 주방 가서 설거지도 하고 또 아이들도 같이 양육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여성들이 볼 때는 아이들의 육아라든지 또 가사에 대한 노동시간이 남자들보다는 훨씬 지금도 많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끝없는 정부의 지원으로 1980년대 이제 1.6명으로 떨어졌던 이 스웨덴의 출산율은 2.1명대까지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도 이제 꾸준히 2명대 수준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요. 출산과 이제 육아로 인해서 이제 가계의 어려움이나 또 경력 단절 등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정책 개선도 이제 꾸준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의 경우 인구 절벽 사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예산을 예, 투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드는 출생아 문제로 이제 고민이 이제 깊은 상황이죠. 자, 부모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하면서 출산을 이제 반등에 성공한 스웨덴의 사례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도 사실은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얘기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자체마다 쏟아부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제대로 된 정책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가고 있는 가장 이제 큰 역할은 오락가락하는 이런 정책. 이것도 크게 한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신혼부부 이제 가운데서 이제 무자녀 비중이 46%로 이제 10쌍 중 이제 3쌍은 자녀가 없는 이른바 딩크족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 보시는 것처럼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부부가 28.5%를 이제 딜을 이었고 외벌이 이제 무자녀 이게 부부는 15.5% 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점점 딩크족이 늘어날까요? 20대, 30대 이제 성인 남녀 설문 조사 결과에 48.8%로 1위를 차지한 이제 경제적 문제는 양육비, 또 주거난, 또 노후 대비 문제 등 이제 본인조차도 이제 건사하기 힘겨운 사회에서 출산이 이제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의미겠죠. 또한 이렇게 임신이나 출산 후에 이제 경력 단절이 34.5%로 2위, 그 다음에 이제 육아에 자신이 없다는 32.7%가 이제 3위를 차지했고요.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26.8%로 이제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문제였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까요? 저는 키워봤으니까 알죠. 네.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유아기 또 이 학령기의 아이를 키우는데 월평균 생활비용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인 가구 평균 소비 지출액은 220만 원으로 이제 부부만 살던 가구에서 아이 한 명이 태어나면 이제 생활비로 한 달에 73만 원이 더 추가된 월 293만 원이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자, 아이가 태어난다면 생활비가 3분의 1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보통은 뭐 아이는 더 작으니까 많이 안 먹고 예, 이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어른들 것보다 비싼 것도 너무 많고요. 또 내 아이니까 또 더 좋은 것을 먹여야 하고 병원도 또 자주 다녀야 하고 이런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도 무시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른 한몫하고 똑같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이가 이제 자랄수록 더 이제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초등학생 자녀가 한 명이 있을 때는 297만 원,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72개월 동안 총 8,712만 원이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중학생 자녀가 이제 한 명 있을 때 평균 생활비는 323만 원으로 중학교 36개월간 5,292만 원이 필요하고, 자, 세 번째로 이제 고등학생 자녀가 이제 한 명 있을 때는 월 평균 생활비가 364만 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졸업 비용은 36개월 기준으로 6,768만 원으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그 대학생 자녀가 이제 한 명일 때 들어가는 비용은 356만 원으로 고교생 자녀가 있을 때보다는 생활비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4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8,640만 원이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상을 합치면, 다 합치면 자녀 한 명을 낳아서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교육비와 추가 생활비를 합쳐서 총 3억 4,79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제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알지만 요즘에는 자녀들을 뭐 한 명, 두 명밖에 낳지 않잖아요. 옛날처럼 뭐 여덟 명, 다섯 명 낳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통계치로 보여드린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즘은 지금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아이를 키울 때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제가 한번. 그때가 3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거에 두 배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학원 비용을 생각을 해야죠. 사교육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차지하는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사실은. 그 사교육비와 또 아이들의 그 여행이라든지 또 언어 뭐 교육이라든지 영어 때문에 또 유학을 보내고 이런 집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기러기 아빠가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나라인데 이런 교육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을 가는 집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데리고 그냥 아예 이 교육비를 생각을 하면 차라리 이민을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이민을 가시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통계치로 이 나온 금액보다는 두 배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 키울 때 3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높다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짜장면 한 그릇 사 먹기도 힘들고 특별한 날이 아니면은 이제 고기 반찬도 먹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해외여행도 다 가고 더 살기가 좋아진 건 분명히 맞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OECD 이제 국가들 중에서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꼴찌인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다 해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도 널렸고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나 우리나라보다도 집값이 비싼 나라도 널렸는데 어떻게 그냥 꼴찌도 아니고 그렇게 독보적인 꼴찌일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는 살기 힘든 환경인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집값은 너무 비싸고 눈앞에 놓인 건 지옥 같은 경쟁뿐인 현실이고 격차가 많이 벌어진 이 빈부격차 이거를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금수저란 얘기가 나오듯이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주식 열풍 또 뭐 코인 열풍 또 부동산 영끌 이렇게 많은 사회 현상이 더 많이 벌어진 거죠. 재테크에 대한 정말 의미 있는 그대로 이제 말하자면 정말 살기 힘든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듦은 절대적인 힘듦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상대적인 심리적인 힘듦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남들과 이제 비교하면서 살아갈까요? 실제로는 다른 나라도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더 심하게 느껴질까요? 자, 남들과 이게 비교하는 건 그냥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이제 급격하게 발전을 좀 했잖아요. 자, 급격하게 이렇게 발전을 하니 이제 당연하게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갑작스러운 많은 빈부 격차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IMF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많이 힘들었죠. 예, 누군가는 많이 힘들었지만 또 누군가는 기회를 잡아서 큰 부를 이룬 이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갑작스러운 빈부 격차가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체감되는 이제 세대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들 이제 부모보다 지금 어려운 세대가 온다라는 말이 이제 괜한 말이 아닌 거죠. 이게 한국의 이제 현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빠르게 이제 가난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이었고 이 전략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가 빠르게 가난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부작용으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빈부격차가 이제 생겨버렸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결혼과 이제 출산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성장한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들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OECD 국가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홍콩과 이제 싱가포르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근본적인 이제 상황을 인지하고 이제 알맞은 대책을 우리 사회 모두가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콩과 이제 싱가포르의 이제 출생 현황률이거든요. 이제 자료를 보시면 싱가포르의 2022년 합계 출산율은 이제 1.04명으로 이제 역대 최저치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가파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이제 홍콩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 0.7 정도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의 이제 경우에도 출산을 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다르진 않습니다. 주거비, 뭐 교육비 부담, 또 과도한 경쟁, 또 가정 내 가사 및 또 육아 분담에 대한 문제 등 우리나라와 거의 같은 예, 상황인 거죠. 이제 이렇게 급격한 성장을 이룬 나라들 모두가 출산율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2006년 이후 이제 17년간 그 저출산 예산으로 380조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오히려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 부었는데도요. 정부의 대책이 큰 효과를 이제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에는 어떤 정책들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저출산 5대 핵심 과제로 돌봄 교육, 또 일가정 양립, 그다음에 주거 지원, 양육비 경감, 또 건강 등 다섯 가지 핵심 과제에 총 15조 4천억 원을 이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제 첫 만남 이제 지원금이 2024년에는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이제 300만 원으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부모 이제 급여가 있는데요. 0에서 11개월 이제 아동 가구에는 월 100만 원씩, 12개월에서 23개월 또 아동 가구에는 또 월 50만 원씩 이게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 이제 육아 휴직 지원금도 지급이 되는데요. 2024년도부터는 이제 생후 18개월 미만 아이까지 첫 6개월간 이제 통상 임금의 100%를 이제 지원합니다. 예, 상한액도 이제 3,900만 원으로 이제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신생아 특별 공급을 지원을 해서 이제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이제 출산을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미미한 정책이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OECD 주요국에 비해서 아동수당이 이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아이가 성장하는 기간 동안에는 매월 꾸준히 지급되는 비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10조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이제 필요하지만 사회 이제 문화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 저도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 아이들의 울음소리나 웃음소리 또 아이들을 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서 또 임장을 갔을 때 막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이런 걸 들으면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에 주위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아무리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그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대체해서 인구를 채워준다고는 해도 우리나라가 정말 앞으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라든지 또 주부들의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 대책이 있어야만이 정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우리나라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좀 정부가 적극 지원해서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이제 급격한 이제 출산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제 오늘 방송이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보여드렸던 이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출산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출산율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봉마마 TV 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또 본인의 생각들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이들의 우렁찬 울음소리로 다시 인구가 급성장할 그날까지 봉마마는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